요즘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대신 빌려 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요. 목돈이 들지 않고 주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불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정수기에서 시작해 의류 건조기, 사물 인터넷을 연결한 공기청정기까지. 청정기 켜줘. 매월 3만 원 안팎에 빌려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은 종류만 수십 가지나 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서비스에 침대 매트리스를 빌리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민감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그 제품을 관리할 수가 없는데 오셔서 해주니까 알아서 시기가 되면 오시니까 그게 좋아요. 렌탈 시장 규모는 지난해 28조 7천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5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빌린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데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 정수기를 빌린 이 소비자는 3개월마다 해주겠다던 점검을 한 번도 받지 못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위약금부터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공정하게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사은품이 되는 게 나와요. 그거 다 그 비용 지불하고 위약금 내고 그래야지 해지를 할 수 있다. 등록비와 제품 운반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렌탈 피해 상담 500여 건 가운데 가장 많은 35%가 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중도 해지할 때 부과하는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BS 정경인입니다.